네가 나라에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 나 또한 기쁘고 자랑스럽다. 허나 공은 공이고 일은 일이다. 네가 공이 있다 하여 어선경연을 피해갈 수는 없는 법.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배우지 못하여 다른 생각시들에 비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알다시피 어선경연에서 낙제를 하면 궁을 나가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거라. 이에 안녕하셨어요. 장동민 형님, 모두들 편안하셨지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러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아니에요, 편히 지냈습니다. 편하긴 내가 가보니까 흙투성이에 소세하는 데도 마땅치 않고 식재료도 변변치 않아 가난한 백성들의 밥상과 다를 바 없던데. 아무튼 대단하긴 하다. 농사 한번 안 줘봤을 텐데 공을 세워 다시 돌아왔으니. 그러게요. 한번 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던데. 맞아. 돌아오면 뭐예요? 어선경연으로 또 나가게 될 텐데. 으씨. 안 그래? 나 같으면 그냥 거기 있겠다. 그러면 궁녀로나 있지. 밖에 나가면 뭐나 할 거 있어? 듣지 마, 듣지 마. 제 얘기는 안 듣는 게 나아. 어쨌든 내가 열심히 도와줄게. 넌 붙을 수 있을 거야. 연세이가 뭘 아는 게 있어야 도와주지. 저걸 그냥. 어딜 가? 이리 오지 못해? 금영이한테 간다. 왜? 밥을 짓는 것을 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쥐라 함은 끓이는 자, 찌면서 뜸들이는 연, 약간 태우는 소. 이 세 가지 과정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취를 쓰는 것입니다. 즙장이 무엇이냐? 여름에 담아먹는 장류로 장 한 말과 밀기우 세 대를 섞어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만드느냐? 밀과 콩을 물에 불려 빻아서 찐 다음 당나무 잎을 덮어 말립니다. 장이 제일 처음 기록된 책이 무엇이더냐? 모르는 게야? 시제로는 음식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관련된 고사도 나온다고 그리 일렀거늘. 우리 집안이 권세를 계속 누린다 하여 최고 상궁이 그냥 되는 것이더냐? 다시 공부하거라. 공부하러 가는 게냐? 예, 모여서 공부를 한다 하여서요. 이제부터는 상궁이 생각시들에게 사사로이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엄명이 계셨다. 알고 있사옵니다. 가끔은 고지고대로 하는 내 성품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 왔다는 소리 들었어. 음식에 관련된 서책이야. 시제가 무엇이 나올지 몰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읽어도. 고마워. 잠깐만. 뭘 만져봐야 돼. 이게 그동안 나인 언니들한테서 쭉 전해져온 건데 그동안 나왔던 시제들하고 나올 것 같은 걸 뽑아놓은 거래. 반드시 이 안에서 나온다니까 하자. 무지 많다. 네가 문제를 내. 그럼 우리가 맞출 테니까. 넌 우리가 맞추는 걸 보면서 같이 외우는 거야. 그럼 너도 우리도 모두 되겠지? 그래. 자, 가지선. 가지를 손가락 길이만하게 잘라서 끝을 남기고 십자로 자른다. 그리고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서 냉수에 헹군 후 짠다. 맞지? 냉수에 담가서 아린맛을 우려내야지. 아, 맞다 맞다. 냉수에 담가서 아린맛. 아! 아우! 니들 조용히 안 해? 너 그렇게 소리 지를래?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그러길래 조용조용 하랬잖아. 야, 이제 겨우 열 문제 했는데 하는 것마다 다 틀리니 어떡해. 긴장하지 말고 틀린 것부터 다시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자. 자, 호박선,
호박 써는 뒤집어서 익히는 게 아니고 뜨거운 국물을 끼얹으면서 윗면도 익히는 거였고, 연자죽은 쌀과 불린 연밥을 넣는 것이 아니고 쌀로 흰 죽을 끓이다가 연밥을 넣는 거였고, 가지 써는 찬물에 담가서 아린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